1분 안에 알아보는 항공 상식. 여객기 탑승 시 승무원분들이 비상시에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알려주는데요.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진을 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상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. 여객기든 전투기든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건 똑같은데 왜 전투기 조종사들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일까요?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희박해집니다. 여객기에서는 객실 내 압력을 지상기압의 80%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여압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여객기에는 여압장치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전투기에도 여압장치가 있지만 여객기의 여압장치보다 작습니다. 따라서 높은 고도에서는 조종실 내 기압이 여객기 객실 내 기압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전투기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입니다. 오늘의 항공상식, 전투기 특성으로 인해 산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사실.